이 누나가 가끔 이렇게? 아, 네. 5분이면 질려요. 검정색 그 말하자면 이제 턱시도를 아주 제대로 입은 듯한. 맞다. 확실히 사진은 이 구경, 요 렌즈의 크기에 따라서 사진이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사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창문이구나. 네, 창문이죠. 그 창문이 커지면 또 그 괜히 밝아지잖아요. 미러리스에서는 DSLR을 넘볼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새로 나온 거예요.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UI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용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리나비라고 해서 세 개를 돌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버튼이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멋진 턱시도 같은 카메라로 한번 우리 가게 좀 찍어주세요. 좀 잘 장사 좀 잘 되게. 장사가 너무 안 돼. 인물 사진 찍을 때 이 카메라 좋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10연사가 가능한데 10연사? 네, 초당. 야, 많이 찍는 건데. 네. 소리가 좋네. 이게 뭐 다 올라간 동영상이라는 거잖아요, 사진이. 이게 뷰파인더가 있는 카메라 중에서 제일 경량화된 최신 기술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다소 다른 제품들보다. 얼마에 정도 할까요? 이게 제가 살펴본 게 150만 원 정도? 같은 미러리스 계열의 상품들을 놓고서는 아, 이걸 살까 저걸 살까가 아니라 DSLR을 살까 이걸 살까 고민하게 만드는 플래시를 딱 켜주면 파워가 되죠. 재밌는 것이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사실 플래시를 직접 터뜨리면 얼굴만 하얗게 나오고 뒤에는 썩게 나오고 반들반들하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바운스를 친다. 사진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조기장이. 이건 지금 정면에다 놓고 자연스럽게. 좋은데요. 제가 항상 고민했던 거거든요. 화장 자연스럽게 보이게 찍는 카메라가 좋은데. 그러니까 빛이 없어서 프레쉬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프레쉬를 썼을 경우에 너무 그 프레쉬 쓴 효과가 세게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개발해서 개조사들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게끔 하는 프레쉬를 만들고.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여기 아이디어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뭐 그 디테일, 작은 디테일 이렇게 퍽 하고 튀어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트랜스포머 같잖아요. 다들 예쁘기도 하고 다들 각자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미지 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진의 선명도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계된. 그렇죠. 이미지 센서가 조금은 그래도 큰 제품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놔봤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제일 작은 제품 N사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서드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 O사의 제품.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화질 면에서 DSLR을 잡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보이는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각자가 원하는 취향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카드 결제도 되니까 결제를 하시려면 저기 미순아 카드 결제기 좀 갖고 와봐. 어디 가요? 아니 어디 가? 저도 보너스 받으면 어떻게 보너스 받으면